아마존에서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실종된 어린이 4명이 40일 만에 구조됐다는 기적 같은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맹수들이 많은 깊은 밀림에서 어른도 없이 4남매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첫째였던 13살 장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호사가 병실에 누워있는 아이들을 살피고 머리를 빗겨줍니다. 지난달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마존에서 실종된 뒤 40일 만에 돌아온 4남매입니다. 몸이 쇠약해져 입으로 음식을 먹지는 못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Tiene compromiso nutricional y tiene algunas lesiones propias de la anoxia que tuvieron que enfrentar en la selva en esos 40 días. Tiene algunas lesiones en tejidos blandos, picaduras, lesiones en la piel, pero realmente hasta el momento no hemos encontrado ninguna patología de gravedad para que sigan ustedes tranquilos. 아이들은 당초 구조 가능성이 희박했습니다. 야생동물이 많은 아마존 밀림에서 돌봐줄 어른은 없었습니다. 실종 당시 첫째는 불과 13살이었고 막내는 돌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에서는 맏이인 13살 레슬리가 생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이반 벨라스케스 콜롬비아 국방부 장관은 밀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새 동생을 보살핀 딸 레슬리 덕분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앞서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첫째 딸의 성격이 전사 같고 동생들을 안전하게 지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젖병이나 먹다 남은 과일 조각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과일을 나눠 먹으며 버틴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Pues ahí estamos en estas cositas de toma ya pues hoy es un día mañana puede ser otro y día tras día puede ir cambiando las cosas a mejor. 아이들은 빠르면 2, 3주 뒤에 퇴원해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